중요한 타이밍에 뭐 이겨서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고 오랜만에 홈에서 좀 좋은 스윙 보여드린 것 같아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첫 타석에 이어서 세 번째 타석에 또 홈런이 나왔을 때는 느낌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일단 좀 추가점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경기 분위기를 좀 완벽하게 가져올 수 있는 홈런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세레머니도 크게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레트로 시리즈도 매진으로 팬분들이 어제 오늘 정말 양장 많이 찾아오셨거든요. 특히나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승엽 선수, 이승엽 감독님의 100승도 함께 축하해 줄 수 있는 자리여서 기분이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100승 축하드리고 두산에서 최대한 많이 승리 좀 쌓으셨으면 좋겠고 올해 뭐 계속 끝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레트로 시리즈를 맞아서 오신 팬분들께 예전 생각이 많이 날 수 있도록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옛날식의 인사법이 있을까 싶긴 한데. 옛날이요? 일단 저희 팬들은 뭐 레트로 특집 아니어도 늘 꽉꽉 채워주셔서 그 부분을 뭐 주장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선수들도 지금 뭐 최근에 분위기도 괜찮고 상위권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야구장이 꽉꽉 찰 수 있도록 좋은 성적 먼저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레트로 시리즈라 포토타임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떤 포즈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양석환 선수의 허슬 플레이상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리 투수 곽빈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승리 축하해요. 4승.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101개의 공을 던지면서 5개 삼진 잡아냈긴 했습니다만 조금 아쉬움이 좀 남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오늘 또 형들이 제가 여기 단상 인터뷰할 자격이 오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또 혼자만 다 해결하는 날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처럼 형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날도 있는 거예요. 잘 던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경기 레트로 시리즈여서 팬분들이 옛날 기억 많이 되찾고 있거든요. 네. 우리 곽빈 선수의 신인 시절 또는 어렸을 때, 야구했을 때 기억이 남는 게 있어요? 기억에 남는 거는 저 신인 시절 때 이제
그 이제 의지 선배가 그 이닝 끝나고 저 손잡아주면서 이제 같이 좋은 말 해줬던 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아, 양의지 선배의 따뜻한 손길과 인사. 팬분들도 오늘을 또 기억할 수 있도록 나중에 박빈 선수가 정말 두산베어스의 뭐 20승 투수가 되는 날에 아 우리 박빈 선수 그때 우리 이런 날이 있었지 하고 또 기억할 수 있도록 감사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엄청 많이 와주셔서 응원해 주셨는데 네, 더 다음 경기는 좀 더 이제 잘 던질 수 있도록 해서 꼭 저 나오는 경기는 이길 수 있는 승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빈 선수의 승리가 계속 쌓이고 있고 두산베어스의 승리도 쌓여서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온 두산. 박빈 선수 더 위로 가자 한번 외쳐주세요. 저희는 지금 이 순위가 저희랑 저희 옷에 맞지 않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게 열심히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포토타임이 있어서 네, 앞에 카메라 보고 함께 하겠습니다. 포토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박빈 선수였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사실 기쁘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시즌 이제 아직 3분의 1 정도 한 시점이고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백승에 또 기분 좋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죠? 1승을 했기 때문에 또 연패를 끊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수들에게 감사하다고 생각됩니다. 선수들이 축하를 받아야 될 일이고 뭐 그저 오늘 어제 저희 가득 메운 홈구장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꼭 이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가득 메워주신 팬 여러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팀 선수들이 힘을 내서 연패를 깨냈습니다. 거기에 만족하겠습니다. 네, 항상 이 프로 경기를 하다 보면 계획이 생기겠죠. 지금 양의지 선수가 지나가지만 양의지 선수도 지금 컨디션이 100%의 컨디션이 아니고 지금 개막전 3루수 2루수 허경민 선수와 박준영 선수가 지금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죠. 하지만 그 선수를 대신해서 나가주는 선수들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그 선수들의 공백을 메운다는 좀 강한 마음을 가진다면 그 허경민 선수나 박준영 선수가 그렇게 힘들게 재활 기간을 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남아있는 선수들이 더 최선을 다해서 많은 승리를 해야지 빠르게 박준영 선수 또 허경민 선수가 재활을 해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에게 지금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처럼 즐겁게 야구장에서 뛰어다니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오늘 레트로 시리즈에서 잠실 구장을 가득 메워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게 생각하고 어제 패배가 너무나 마음에 걸렸었습니다. 좀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여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드리고 오늘 연패를 깨면서 화끈한 타격으로 오늘 승리를 한 것 같습니다. 팬 여러분들의 응원이 없었더라면 오늘 승리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즌 많이 남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더 높고 더 멀게 느껴지는 그 좋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팬 여러분들의 응원이 우리 선수들에게 전해지기에 뜨거운 열정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올 시즌 잘 치러보겠습니다.